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위한 CNN 블록체인 무조건 따라해보기 시간입니다. 이전에 여러분께 페이퍼지갑 이더리움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 이더 월렛에서 페이퍼지갑 만들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해야 될 것은 마이 이더 월렛에서 지갑을 만드는 겁니다. My Ether Wallet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뭐, Generate Wallet, Sell Ether and Token, Swap, Send Offline 여러 가지가 많은데 My Ether Wallet은 좋은 점이 레저나 트레저는 하드웨어 지갑 회사죠. 여기도 연동이 잘 돼요. 9글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보라고 하는데 설정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저희는 Blockchainers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파일을 저장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키스토 파일 같은 경우는 미스트라고 이더리움 브라우저가 있죠? 이더리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일단 다운을 받을게요. 네, 다운을 받은 여기 아래에 다운받은 게 보이시죠? 뭐 이해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페이퍼 지갑을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저장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쇄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화면 자체를 스크린 캡처해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프라이버 키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 붙이기해서 딴데뭐 메모장 같은 데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보들을 파일에 저장해서 이 파일이 PC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핸드폰이나 PC를 또 해킹을 하거나 그 파일을 열어서 본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보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성인물 비디오 하듯이 막 이상한 폴더로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그렇게 해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USB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 저장을 하시는 그런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Save Your Address를 누르시고 그러면 어떻게 지갑을 보일 수 있을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스토어 파일을 부르는 것도 있고 private key, mnemonic phrase, paraphrase, ledger, nanos, tracer 등등등 있는데 키스토어 파일을 하면 여기 보시면 뭐 키스토어 파일을 제가 부를 수가 있어요. The blockchainers 이런 식으로 언락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private key를 해서 아까 여기 private key 있죠? 이렇게 해서 언락을 해도 여기 밑에 wallet이 성공적으로 암호화가 풀렸습니다라고 뜹니다. 이게 공격입니다. 네, your address. 이게 저희가 자주 아는 공개키고, 어카운트에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고, 토큰은 얼마가 있고, 자, 토큰이라는 거 혹시 이해 못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모든 dApp들, 탈중앙화 어플 같은 경우는 토큰들이 있죠. 근데 그 토큰들은 제가 사용하는 이더 주소와 같은 주소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골렘 토큰이 있다고 해서, 골렘 토큰을 이 주소로,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로 보내면 골렘 토큰이 여기 토큰 밸런스 쪽에 뜹니다. 이거 제가 커스텀 토큰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트랜잭션 히스토리,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키스토어 파일을 또볼 수도 있고, 페이퍼 지갑을 인쇄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프라이버트 키, QR코드도 볼수 있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 이더 월렛에서 페이퍼 지갑 만들기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아랫부분에 가장 좋아하는 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가장 좋아하는지 꼭 말해주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또는 뭐 개선사항 이런 점이 있으면 꼭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슈가 더 나아지고 더 발전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